KT가 맞춤형 AI 사업을 확대하고 2년 뒤 AI 1조 매출 목표를 내놨습니다. KT는 오늘 서울 중구 노보텔 엠베서더 동대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롭게 집중할 맞춤형 AI 서비스인 AI 로봇, AI 케어, AI 교육 사업 전략을 소개했습니다. KT가 AI 사업에서 약 8천억 원 이상의 누적 수주를 달성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2027년까지 7조 원을 투자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합니다. 또한 고객과 산업의 수요에 따라 가장 적합한 고객 중심의 맞춤형 AI 서비스를 선보이는 AI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거듭난다는 계획입니다.